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예수님, 항상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왔던 지난 한 주도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일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도 더 큰 은혜 허락해 주시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닮아가는 친구들이 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마칠 때까지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누가복음 10장 36, 37절 말씀. 아멘. 샬롬. 사랑하는 유치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이웃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맞아요. 이웃은 나와 가까이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 친구들 집 주변에는 누가 살고 있나요? 옆집에 살고 있는 형, 동생들도 있고 또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웃이 가까이 살면 뭐가 좋을까요? 같이 신나게 놀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을 수도 있고 힘들 때 서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 이웃이 내 옆에 있으면 마음이 참 든든하고 따뜻해요. 그런데 친구들, 오늘 말씀에도 아주 착한 이웃이 있었대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쉿!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세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볼까요? 그럼 말씀 속으로 출발!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세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강도가 나타났어요. 꼼짝마라! 가진 것을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강도는 무서운 표정으로 겁을 주고 가진 것을 모두 빼앗아 갔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람 살려! 강도는 이 사람을 마구 때리고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버려두고 휙 가버렸어요. 친구들, 어떡하면 좋아요? 주변에 이 사람을 도와줄 이웃이 없을까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어? 저기 보세요. 저기 누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제사장 아저씨예요. 얼른 아저씨를 불러봐야겠어요. 제사장 아저씨! 여기예요, 여기! 빨리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고 생각했어요. 아니! 누가 피를 흘리고 있잖아! 벌써 죽은 거 아니야? 괜히 도와주려다가 내 몸에 피가 묻고 더러워지면 어떡해! 그냥 가야겠다. 제사장 아저씨는 쓰러진 사람을 피해서 반대편 길로 지나가 버렸어요. 친구들, 다른 이웃을 찾아봐야겠어요. 누가 없을까요? 다행히 저기 레위 사람이 오고 있어요. 여기예요, 여기! 여기 좀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레위 사람이 가까이 왔어요. 아니, 사람이 쓰러졌잖아! 레위 사람도 고민했어요. 도와줄까 말까?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에이, 나랑은 상관이 없잖아. 누가 도와주겠지. 결국 레위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가버렸어요. 친구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죽어가는 이웃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정말 이 사람을 도와줄 이웃이 하나도 없는 걸까요? 그때였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왔다가 이 길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아니, 사람이 쓰러졌잖아.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갔어요. 이보시오, 괜찮소. 하지만 그 사람은 심한 상처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보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고, 어떡하다가 이렇게 심한 일을 당했을까. 내가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이 사람 죽을지도 몰라. 사마리아 사람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싸주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조심스럽게 여관으로 데리고 갔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낫게 해줄게요.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에서 그를 치료하며 정성껏 보살펴 주었어요. 어서 어서 나으세요. 다음 날에도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돈주머니를 주며 말했어요.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돈이 더 들면 돌아와서 제가 갚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다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끝까지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깨끗이 나을 수 있었어요. 이야기를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물으셨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불쌍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너도 가서 똑같이 하여라. 그때 율법교사는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돌아갔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진짜 이웃은 누구였나요? 맞아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다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끝까지 돌봐주었어요. 같은 나라 사람도 아니고 처음 만난 사람이었는데도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줬어요. 정말 대단하지요?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 주변에도 어려움을 당한 친구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 여기에 울고 있는 친구가 있네요. 저는요, 유치원에서 친구가 나랑 같이 안 놀아줘요. 저는요,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놀다가 그만 다쳤어요. 친구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친구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친구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친구들이 나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친구를 먼저 도와줄 수 있는 어린이가 되면 참 좋겠어요. 혼자가 된 친구가 있으면 친구야, 나랑 같이 놀자 하고 먼저 다가가서 말하고, 장난감을 잃어버린 친구가 있으면 친구야, 내 장난감 가지고 먼저 놀아 하고 위로해 줄 수 있나요? 또 내가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조금만 참고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되고 싶은 친구들은 전도사님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할래요. 잘했어요. 그럼 이 시간 두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세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듯
다른 친구들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친구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도와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진짜 이웃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강도를 만났던 아저씨처럼 우리 주변에도 어려움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요. 사마리아 아저씨처럼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활동을 해보려고 해요. 짜잔! 바로 이 사랑의 약봉지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어때요? 받는 사람이 정말 좋아하겠지요? 자, 그럼 다 같이 활동 제목을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약봉지!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정성껏 만들어 볼까요? 자세한 설명은 주일 말씀놀이 18쪽을 펴서 확인해 주세요. 그럼 활동을 위해서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부록 53쪽에 여러 가지 약 도안, 부록 55쪽에 사랑의 약봉지 도안, 가위, 불, ABC 초콜릿, 젤리, 초콜릿류, 사탕, 양면 테이프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자, 모두 준비되었으면 다 같이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브록의 약봉지 여러 가지 약 그림들을 예쁘게 오려주세요. 두 번째, 사랑의 약봉지 앞면에 약을 전해줄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세 번째, 사랑의 약봉지의 모든 접는 선을 안으로 접은 후 풀칠하여 봉지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네 번째,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 여러 가지 약 그림들을 사탕, 젤리, ABC 초콜릿 등에 붙여주세요. 다섯 번째, 여러 가지 약들을 보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세요. 여섯 번째, 준비한 약들을 사랑의 약 봉지 안에 예쁘게 담아주세요. 이제 다 완성한 사랑의 약 봉지를 들고 전도사님을 따라 큰 소리로 말해볼까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요. 참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사랑의 약 봉지에 이름을 적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내 가족? 아니면 친구? 이번 주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꼭 이 사랑의 약을 전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이웃이 되어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지요? 자, 그 친구들은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예쁘게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을 모으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픈 사람을 사랑으로 돌봐주었던 선한 사마리아 아저씨처럼 우리 친구들도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진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